찢어야 돼? 종이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끝도 없어? 너는 그거 몇 배? 와, 알을 낳았어 진짜. 대박. 아니, 알을 언제 낳은 거야? 뭐 이렇게 신기할 수가. 헐, 알을 저렇게 낳았네요. 어허. 아롱아, 폭신폭신한 게 필요해? 넣어줄게. 진짜 작은 알을 낳았네. 메추리알보다 훨씬 작아요. 신기하다. 아유, 예쁘네. 지금 종이 뜯고 있어서 살짝 잘 낳았나 갖고 와봤어요. 엄마가 지금 종이 뜯으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아롱아, 바빠? 둥지를 이렇게 뽀송하게 만드느라고 엄청 바쁘네요. 요? 아롱 씨, 다시 알품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사이에 나와서 계속 종이를 뜯어요. 이렇게 집에다 종이를 계속 주는데도 밖으로 나와서 또 뜯고 또 뜯고 그래요. 아롱아, 아롱아, 알잘 품고 있어? 저렇게 안 알려줘도 이렇게 잘하냐? 다롱이 왜 집에 들어가고 싶어? 응, 집에 들어가. 대둥이, 이렇게 뜯어야 돼? 종이가 얼마나 필요한 거야? 끝도 없어? 너는 그거 몇 배? 아, 웃겨, 정말. 오, 되게 길게 했다. 이야, 진짜 길네. 예뻐요. 종이 버리려고 일어나는데 아주 반가워하며 달려오네요. 아, 내려놔? 너도? 오, 다롱이도? 다롱이 못해? 아랑이처럼 해봐야지. 어쩜 그렇게 잘하냐? 어우, 완전 재단사네. 너는? 아빠는? 자, 시작! 해봐. 해봐요. 그래, 그거 들고 가. 아롱이 따라가, 집에. 응, 해볼 거야? 응, 해봐. 응, 그렇지. 오, 오버 조금 익혔어. 그렇지. 먹는 거 아니고. 에이, 애태! 먹는 게 아니고, 아롱이처럼 길게 잘라야지. 응. 어이구, 그래도 뜯었네. 그렇지, 잘한다. 어이구, 그래도 조금 뜯네. 하나도 못하더니, 어디 가? 아이고, 세상에, 시커 먹었어, 아롱이?
다롱이가 토해줬어? 아이고, 세상에. 다롱아, 너 물로 배 채우는 거야? 어떡하니? 다롱이 많이 먹어야겠다.